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 한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는 것을 아십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간청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니라.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불구와 맹인과 말 못하는 자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성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만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고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밖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